그걸 보지 않아요. 지금 이제 제주도에서도 왜냐하면 이것이 노동복이라는 이 생각을 하고 노동복이 과연 패션쇼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그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어요. 그게 참 이상한 선입관입니다. 네. 그래서 그 시대는 변하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죠. 사회운동 우리 교직에서 보면 구제공으로 전문했는데 이 친구들이 발로 된 조선 이런 일을 한다고 왜 이런 일을 했어요? 노동복을 쓴다고 하는 거예요. 우리가 Thank you.